오늘 KBS 2024년도 5월 3일자 기사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속 규명 지시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9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지인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선물로 고가 가방을 받는 장면입니다. 최 목사는 이 장면을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고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 목사가 이 장면을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거예요. 이 핸드백을 명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고가 가방을 줄 때 목적과 계획이 있이 접근했다는 거죠. 이건 김 여사를 한테다가 함정을 파고 올무에 걸게 해서 윤석열 당선자를 음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왜 이 고가 가방을 선물하면서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을까요? 그리고 이 뒤 배경에는 어떤 세력이 뒤에서 이걸 이 사건을 주도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같이 경쟁했던 그 야당의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여기에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끼를 주고 저기 선물을 주는 장면을 또 시계형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 또 이걸 청탁금지법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죠, 지금. 국정을 흔들릴 정도로 대단치도 않는 이런 영부인한테 명품 고가 핸드백 선물이 그냥도 해서 나라 국익을 위해서 세계적인 정상들과 교류하고 또 정상회담 있고 그럴 때는 가져가시라고 넉넉한 사람은 선물도 줄 수 있죠. 그건 두 부부가 같이 갈 때 나라에 걸맞게 잘 차리고 나가야죠. 국가가 그러면 집에서 있던 홈웨어 있고 그냥 나 가겠어요. 그런 정상회담에. 그래서 이게 최 목사는 이 장면을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고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 다섯 달인 어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지검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그러네요. 송지검장은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형사 1부의 전담검사 3명을 추가 배정했고 고발인 측과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달된 가방의 진품 여부까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청탁금지법은 아주 계획된 거예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직자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만큼 계속 남겨두는 건 적절치 않아 빨리 진상을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그걸 조사해도 공직자가 이걸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말자고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니까 뭐 이제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이런 것도 계속 야당의 먹잇감으로 이런 것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 당하고 이럴 필요 없이 잘 생각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까지 함께 조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윤석열 당선자를 음해하기 위한 김 여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명품 핸드백을 미끼로 주고 그것을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윤석열 후보의 반대편인 정적의 소행이라고 보는 거죠. 정치 정적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지금 극악스럽게 이 사건을 물고 넘어진 것이 정적이에요. 그렇게 이제 함정을 파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김 여사가 그냥 함정에 빠지자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진 측이 이 사건을 계획했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당선자를 흠집내기 위한 미끼이며 함정인 것입니다. 이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바로 윤석열 죽이기를 시작했네요. 매번 육여사 시대부터 이순자 여사, 김정순 여사, 김건희 여사에 이르기까지 의상이나 장신구는 끊임없이 해외 순방이나 정상회의 나들이가 많은 영부인들의 명품 착용이 화두에 올리고 문제 삼는 짓을 그만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 영부인의 의상이나 액세서리는 국가 정상회담에 대통령의 파트너로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뭐 개인이 무슨 뭐 자기 모임에 사적인 모임에 가는 게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정치 파트너로서 같이 가는데 그럼 명품 핸드백이나 뭐 브로치가 됐든지 의상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다 보조해주고 저기 영부인이 따로 개인적으로 그 따로 그런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신경 쓰지 않도록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다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겠죠. 왜 정부의 대통령 파트너로 가는데 이런 명품을 따로 영부인이 액세서리나 이런 핸드백을 따로 구입해야 되는가 개인적인 돈으로 그리고 이런 것을 받고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가 그것은 국가에서 정상회담인 모든 의상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다 해결해 주면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개인이 부담하고 구입하기에는 막중한 자리에 세계의 리더들의 모임에 국가에 걸맞는 영부인의 차림은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야당들이 연례 행사처럼 대통령 영부인의 장신구와 옷차림에 올물을 걸어 대통령 업무에 지장을 주고 번잡하게 만드는 것은 국익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그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들에 대해서 유경사 여사는 12폭 치마를 입었다고 그냥 까십을 내고 온 신문 바닥에 뭐 사치스러운 뭐 영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경사 여사는 참 검소하고 국민의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사치스러운 게 아니고 뭐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많이 알렸잖아요. 유경사만큼 한복이 잘 어울리고 아름답고 그거 우아하고 격조 높았고 그런 한복을 입고 해외 저기 정상회의에 나갈 때마다 다 원더풀을 다 연발하면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던 영부인인데
해외 갈때 이제 한복을 파티복으로 이렇게 많이 이게 폭을 넓혀서 12폭 치마를 입었는데 그때 그 우리나라 국내 이제 국민들이나 모든 야당들에서는 사치스럽게 그냥 일반 한복을 입지 왜 그렇게 폭을 넓게 해서 12폭을 입었느냐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찍고 까불었어요. 그때 유경사 측에서는 자기는 비싼 이렇게 한복을 입지 않고 동대문 시장에 그전에는 동대문이 대량 포목을 팔고 그랬잖아요. 대량 서민들이 동대문 시장 가서 다 물건을 사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도매계로.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값싸게 한복 옷감을 값싸게 끊어서 한복집에 맡겨서 입는다. 아, 그 옷걸이가 좋은 사람은 명품 아니래도 아무 옷감이나 끊어다가 아무 한복집에 맡겨도 실루엣이 그 어깨선이라든지 우아하고 목선이 길고 가늘고 이런 것이 한복 입는 데는 굉장히 우아함을 더해 주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변명할 일거리인가요 그게? 당연하게 영부인은 그 나라 최고의 장신구와 의상을 입고 나라를 대표해서 그 세계 그 리더들의 정상 부부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오늘 KBS 2024년도 5월 3일자 기사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속 규명 지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